네, 반갑습니다. 너너와 마음공부의 저자 박성호입니다. 저는 현재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이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하셨는데,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저자로서 얘기하자면 참 많겠죠. 하지만 꼭 하나를 말씀드리자고 하면, 현재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, 또 그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뭐 여러 가지가 요인들이 있겠지만, 제가 생각해 하기에는 결국 마음 공부,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왜 논어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길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논어라는 것은 공자의 어떤 그 말씀을 그 후 제자들에게 편집해서 만든 글인데, 그 시대가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서 현재와는 상당히 맞지 않은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죠. 어찌 보면 좀 고리타분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, 이것이 어떻게 마음 공부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문학을 많이 배우잖아요. 인문학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드리면,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살아온, 즉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이 뭐 철학이 됐든 종교, 뭐 사상, 음악, 예술,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삶의 결을 만들어온 근본적인 요소가 뭘까 살펴보면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. 결국 다시 얘기해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온 마음의 결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또 만질 수도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거죠. 그런데 이 마음을 우리들보다 먼저 알고 그 마음의 공부의 길을 가신 성자들이 있죠. 부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자님일 수도 있죠. 이제 그런 어떤 성자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이 논어라는 것을 통해서 닮아가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. 다시 말해, 이 우리가 마음 공부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논어라는 것이 공자님께서 걸어가신 마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마음 공부의 길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꼭 알아야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, 꼭 알아야 될 거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. 마음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두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하는데, 첫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. 네. 여러분들의 걱정, 뭐 근심, 욕심, 원망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러한 모든 나를 괴롭히는 마음들, 번뇌들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 비움의 길이 첫 번째 마음 공부의 길이고, 두 번째로는 채우는 것. 비웠으면 채워야겠죠. 네, 여러 가지 채움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. 공자님께서는 뭐 그런 것들을 뭐 인이예지로도 말씀하셨고, 뭐 용기를 가져라, 뭐 지혜로워라, 민첩하라, 여러 가지 덕목들이 있는데 그러한 덕목들을 채워가는 거죠. 그래서 비움의 길로서 저는 이 책에서 치유, 다시 말해 치유다. 그래서 하늘다운 본성 회복의 길로 말씀을 드렸고, 도야, 특히 채움의 길로서 사람다운 인격 완성의 길을 제시했으니까, 다른 거 몰라도 이 도가 두 가지 마음공부의 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유념해서 읽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,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제 책을 읽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, 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자의 논어는 우리가 마음 공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 큰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. 그래서 공자가 걸어간 마음의 길, 마음의 결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다 보면, 공자의 중요한 사상이 인인데, 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. 그 모두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들고 스며들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행복의 길을 가는데 이 책이 조그맣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네.
꼭 알리면서도 좋습니다. 하지만 논어라는 것이 고리타불한 옛 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현재에도 유효하게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좋은 내용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저의 논어와 마음 공부의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